2014년 명량, 그리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2022년 한산용의 출연에 이은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작품.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나니 부디 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게 해주소서. 노량 죽음의 바다, 겨울해전으로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이순신 김윤석 씨가 옵니다. 임진왜란 발발 후 7년 조선에서 퇴각하려는 왜군을 완벽하게 섬멸하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투를 그린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것입니다. 오늘 밤이요. 이곳 남해 노량에서 적들을 맞이할 것이오. 이순신 수추진 노의 오이자 중텐조의 묵고 발포하라! 김윤석 씨가 도망치는 왜군을 몰살시키려는 결의에 찬 이순신 장군이 됐는데요. 제가 맡은 이순신 장군이라는 배역은 모두가 너무 영광스럽고 동전의 양면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역할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노량 죽음의 바다 시나리오가 너무 뛰어났었어요. 과연 이것이 영상화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신중하면서도 대담한 카리스마, 최민식, 박해일 씨까지 앞선 배우들과는 색다른 이순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고뇌가 아마 다른 작품보다는 굉장히 많이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량의 이순신은 명량의 이순신과 한산의 이순신의 모습을 가슴과 머릿속에 담아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유경험자들의 조언도 큰 힘. 그럼 혹시 명량의 이순신과 한산의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으실까요? 다 내려놓고 기도해라. 하지만 진짜 큰 힘이 된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빈말이 아니라 백윤식 선생님 함께 하신다는 얘기 듣고 정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냉혹하고 맹렬한 왜군 수장으로 변신해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준 백윤식 씨입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노련한 전략가로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과 맞서는 그 캐릭터 인물이기 때문에 맹렬한 모습들을 강렬하게 표현을 해보자 노력을 했습니다. 30kg이 넘는 갑옷을 입고 보여준 강인함과 맹렬함.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30kg입니다. 이 투구하고 이 갑옷까지 합치면은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산 증인이시고 멋있는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저건 정말 대단한 전설이다. 존경하는 분이어서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량의 심아즈 역할을 선생님이 하신다고 할 때 정말로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백윤식 씨, 아기가 이순신 장군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영화 타짜 속 아기와 평경장의 재회로도 화제였는데요. 아기와 평경장의 대결이다 뭐 이러면서 크크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김윤석 씨를 굉장히 좋은 배우, 베스트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후배지만은 아주 사랑합니다. 예. 두 분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마주 볼까요? 아니. 예. 실감나는 해상 전투 장면만 무려 100분. 해전의 액션이 직접 와서 보셔야지만 이 얼마나 또 이렇게 한산에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저희들의 액션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임진왜란 7년 전쟁 중 유일한 야간전. 야간 해전이 또 펼쳐지거든요. 네? 또 스케일도 뭐 그전 작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아마 해전을 보시게 될 겁니다. 놀라실 정도의 느낌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성웅 이순신 장군의 인생 절정을 그리며 관객들의 가슴을 울릴 김윤석 씨. 저는 정말로 우리들의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한 분이 계신 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자부심. 꼬박 10년이 걸린 이순신 3부작 대장정의 마침표. 작품성과 또 그런 흥행성 다 잡을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가 전작들의 뜨거운 흥행을 이어 겨울 극장가를 녹일 수 있을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순신 장군이 된 김윤석 씨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